안녕하세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주교 유경촌이라고 합니다.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분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어떤 중요성과 또 필요성을 이렇게 절감하게 됩니다. 올해는 저희 천주교 까리타스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이번 그 공동 행사와 또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바이소셜 모나섬 캠페인으로 모여진 그 기금은 특별히 그 사회적인 약자 노숙인이라든가 또 학대 피해 아동들의 쉼터 또 쪽방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2021년 종교계획 공동행사의 시작으로 바이소셜 모나섬 캠페인 개최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교계가 뜻을 모아 개최하는 바이소셜 모나섬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종교계가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더 확산시키고 코로나 이후 맞이하게 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종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헌신과 종교계의 협조로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수정 주기경입니다.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하는 이 종교계 공동행사는 불교와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이 연대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가장 소외되고 우선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눔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바이소셜 모나섬 캠페인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공동선을 실현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 바이소셜 모나섬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올해로 7년째 지속해온 종교계 공동행사는 불교와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가 함께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확산을 위해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종교계 공동행사는 당일 기념식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자비 나눔 실천하는 캠페인을 종교계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 및 기업이 사전에 함께 진행합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와 불교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함께 불교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외 계층들에게 자비 나눔 실천을 하는 가치 소비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경제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공동체로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 종교와 함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이번 모나섬 캠페인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불교 사회적 경제가 부처님의 자비를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인간의 탐욕의 문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상 누각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탐욕의 질주를 멈추고 생명의 망이 지닌 상호 의존성에 대해 깊이 자각하면서 전 인류적 차원의 생태적 회심과 생명 생태 중심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생명이 자본입니다. 생명 자본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사회 생태적 생명의 망을 강화시키는 경제만이 인간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만드는 경제입니다. 특별히 종교가 지닌 이웃사랑의 본령은 이러한 나눔과 돌봄의 상생공동체를 실현하고 사회적 생명경제의 망을 통해 섬김의 연대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섬김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서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사회적 가치, 사람을 섬기는 사회적 경제에 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착한 소비와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바이소셜 모나섬 캠페인이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위기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